고령에다 기저질환을 가진 요양병원의 확진자는 당장 치료가 가능한 거점병원으로 가기도 힘듭니다.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료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와 간병인 등 모두 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김신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24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지난 10일에는 13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병원 안에는 여전히 11명의 고령 환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병상도 부족하지만 요양병원 환자는 이들을 돌볼 간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옮기려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 뭐 시에다도 연락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네요, 지금. 거점 병원 전원과 치료가 어렵고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자 대구시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만성적인 병실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환자들의 이송과 치료를 지역에서만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병사 60명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대남병원 해결해 주듯이.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경상북도는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 내 확진자 160여 명을 모두 이송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신천지 신도에 이어 요양병원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이송과 치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